이란에선 여학생들만 노리는 의문의 독극물 테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 천여 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당했는데 당국은 배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이란의 한 여학교 밖. 누군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고 병원 안엔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최근 이란 전역의 여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 독극물 테러 피해 학생들입니다. 공격을 당한 학생들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현기증, 팔과 다리의 마비 등 크고 작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의문의 연쇄 가스 테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는데 3개월 동안 최소 30여 개가 넘는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도 천여 명이 넘습니다. 이렇듯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테러의 배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여학교를 탐탁지 않아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잡 의문사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배후에 있다는 주장인데 당초 경찰 당국이 난방으로 인한 단순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추정하며 늑장 대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사 노조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사태를 방치한 정부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잠잠해진 반정부 시위에 다시금 불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